안녕하세요. 여기가 어디냐면 그 마카오의 중간쯤이에요. 중간쯤 용산이에요. 네. 그래서 잠깐 들러봤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안에 샤오미 샵이 있어요. 애플 샵 있듯이. 그래서 샤오미 대부분 상품들이 다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고 오시면 2층이에요. 네. 딱 1층으로 되어 있고 여기 컴퓨터랑 노트북 위주로 봅니다. 온갖 액세서리를 다 팔고 있거든요. USB 케이블이 하든지 신전이라든지 저희 뭐 용산 옛날 빌딩이랑 비슷해요. 근데 마카오가 시장이 작아서 그런지 가격은 안 싸요. 네. 중간 저 신촌으로 넘어가야 돼야 좀 쌀 것 같아요. 가격은 한국이랑 비슷합니다. 노트북이나.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고 여기서 뭐 액세서리나 마카에서 좀 살 때 여기 와서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울렛이 있어요. 아울렛. 그래서 와 그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좀 싸게 살 수 있어요. 크로스도 있었네. 네, 보시면 가격이 안 비싸요. 네. 크로스가 있었네. 가격 좀 볼까요, 우리? 네, 여기서 각종 신발, 아디다스, 나이키, 퓨마, 그리고 아웃도 신발도 있어요. 그래서 가격이 좀 싸요. 예. 한국 아웃도 아울렛 가격이 비슷합니다. 여기서 신발을 사셔도 좋습니다. 아까 안에서 계단에서 올라오시면 바로 정문에 예, 샤오미 예, 샵 있어요. 아. 최신 핸드폰도 있고요. 다 있어요. 아, 샤오미 이렇게 제품이 많은지 몰랐네요. 예. 진공청소기랑 뭐 세탁기랑 한국에서 없던 제품들, 가전 충전기랑 정수기랑 다 있습니다. 예. 가격도 인터넷에 파는 가격으로 하고 있고요. 아, 저는 요게 끌려요, 지금. 진공청소기인데, 1399. 0.13 구입하면 20만원 안 되죠. 예. 어쨌건 그 샤오미 샵이 있다는 거 여기에 마카오 오실 때 샤오미 상품 사고 싶으시면 야 여기 다 있습니다. 뭐 충전기고 뭐고 예, 최신 제품이 다 있어요. 몰랐네. 샤오미가 면도기도 만드네요. 와 299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만원? 4만원? 오 한 4만 5천원 정도 되네요. 와. 야 이것도 고프로에서 진짜 비싼데 동작 좀 추적해가지고 막 찍는 건데 아 가격이 아 그래도 한 10몇만원 하네. 11만원 정도 하네. 아. 샤오미 패드입니다. 여기 저 노트북도 있었네. 인텔코아 5 샤오미 노트북 네, 최신 폰들 다 있습니다. 예. 샤크라든가 예. 아 이것도 있고요. 샤오미 프로 예. 다 있어요. 최신 폰까지 다 있습니다. 마카오에 오시면 샤오미의 최신 제품을 살 수가 있네요. 저희가 샤오미 제품을 여기 하나 샀어요. 탭을 하나 샀는데 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안에 앱스토어나 구글 그게 없을 수가 있어서요. 그래서 이 대륙 제품이라 만약에 사면 그게 제대로 인스톨이 안 돼 있으면 깔아달라고 하시면 여기서 깔아줍니다. 예. 여기 탭을 하나 샀는데 구글 앱스토어가 없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기서 깔고 갔어요. 참고하세요.